사연 받아보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사위원 솔기 형님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 해서 모셔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기입니다. 네, 항상 쇼케이스 할 때 모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춤을 추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히 제가 한 사람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라인업이 열릴 때 6주 전에 우리 두락이 아빠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두락을 위한 쇼케이스를 준비했었는데 지금은 6주가 지났어요. 6주가 지났지만 아직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오늘도 축하를 해주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되게 육아를 하고 또 너무 사랑하지만은 그 이제 자녀를 키우고 물론 대선배님들 너무 많으신데 키우다 보면 이게 정신이 아늑해질 때가 있어요. 너무 사랑하는 걸 알지만 그게 어떤 힘듦과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때문에 정신이 점점 아늑해질 때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아 맞다 제가 이런 마음이었구나를 느끼면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똑같이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드라기 앞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조금 우리 좀 떨어지고 놓고 앞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소개는 해주세요. 아 이거 아 근데 그거 알아? 2017년에도 형 때문에 제가 울었거든요? 이거 좀 즐기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오늘인가? 막 이러면서? 아 진짜 자 진짜 그 웃다가 우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어제막 쏠케! 막 이러고 있다가 신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뽁뽁 댄서이자 워킹 댄서 Ghost of Soul represent Soul K. 'Cause you get older, your wild heart will live for you.
씨. 아버지 정신 챙겨. 전혀 예상이 없었던 점입니다. 아, 5, 4, 3, 2, 1. 오케이, 소울킹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가까스로 일어났다. 와, 씨. 근데 그 생각도 했어. 이게 우는 게 그림 이쁠까? 아니면은 아니 살짝 그냥 좀 참고 웃으면서 그걸 너무 망설였는데, 그러니까 계속 막 뭔가 집중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 눈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이 울지 않습니다. 말은 강하다. The light up books on my bank account. 모든 부모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자.